연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연애가 끝나감을 알리는 신호래요. 원래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못 보게 됐는데 그게 크게 아쉽지 않을 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들 때. 전과 다르게. 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아예 안 간다. 상대방한테 내가 1순위이기를 바라는 게 조금 뭔가 약간 집착 아닌 집착 같은데? 내가 뭐 쿨한 척 하는 건가? 상대방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린다. 뭘 어떻게 밀리고 그런 게 어딨어?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응? 사람 마음마다 어떤 방이 있다고 봐야 돼, 방.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신경을 쓰는 거지. 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이 이제 내 마음속 안에 방에 있으면 가족들을 신경 쓰고, 애완동물 있으면 애완동물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신경 쓰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신경 쓰고. 근데 1순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1순위일 수가 있어? 난 그냥 난이 감정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 우선순위라는 게다 다른 거지. 웅에서 응으로 바뀔 때, 근데 이거 연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귀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 여러분들.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애인을 사랑해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라는 어떤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정말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로 사랑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 여러분들, 애인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근데 뭔가 어떤 확신에 찬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되니까, 그래서 만나고,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만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확신에 찬 사랑이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만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이제 공감대를 얻기 힘든 그런 대화 주제다. 연애 관련으로는 내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공감할 사람도 없고,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손해인 것 같아. 연애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안 하는 게 맞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베나투스 튜닝. 람보르기니 우르스라는 그 차에다가 베나투스라는 이뭐 튜닝을 했나 봐요. 베나투스라는 게뭐 튜닝 회사 튜닝 용품 이름인가? 베나투스 튜닝을 상징하는 컬러가 요 약간 민트색 요 컬러인가 보네.
멋있네. 베나티우스. 베나투스. 2024년 한국 영화계 이제 라인업, 영화 신작 국내 영화 라인업 외계 플러스인 2부 요거는 이제 아 그 타짜 최동원 감독님이었나요? 예. 나도 좀 보다가 그냥 OTT에 떴 OTT 그게 떴길래 보다가 그냥 껐는데 뭔가 좀 기괴해서 이상해서 이 1부는 이제 총 2부작으로 나온 영화인데 1부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2부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하 글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이거 원래 대만 영화지 않았나? 홍콩이었나? 대만이었나? 아 대만 맞죠 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리메이크 돼갖고 나온다고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 OST가 그거였던 뜻 그거였나?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그래 이 피아노 배틀. 저 장면 유명했죠. 이게 1900만 건이 넘네 조회수가. 추억 영상이라 요게 이제 나온다고. 도경수 주연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국판. 그 다음은 마동석 배우님이 나오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나는 이제 마동석님 그 캐릭터가 좀 이제 좀 물리고 지겹다고 느껴진다. 데몬 헌터스. 뭐 요즘 나온 OTT 드라마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별로 기대되는 것들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전에도 그 풀 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코트 나이가 되면 너무 많이 봐서 스토리들이 신선하지가 않다. 젊은 애들은 재밌게 볼만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거지. 맞아 그런 것처럼
들딱 취급이라고. 아무튼 나는 뭐 영화관에서 볼 일은 없을 듯. 범죄도시도 그렇고. 탈주. 다음. 이재훈, 구교환. 탈주. 죽은 뒤 72시간 되면 부활하는 동명의 웹툰 원작. 이거는 신인류 전쟁 부활남. 아 진짜 우리나라 그 OT 그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좀 웹툰 아니면 못 만드나? 기존에 이때 성공 방식에 대해서 약간 그 기대는 측면. 아무래도 영화도 따지고 보면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흥했던 그런 소재들, 그런 그 각본들, 웹툰 각본들. 그런데 이제 조금 흥행했던 작품이니까 그거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의존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웹툰 원작 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입소문 나기도 좀 수월하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치? 안 그래도 영화들 나오는 족족 그냥 다 망하고 있는 판국에 투자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와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다행이지. 근데 이미 지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영화들이 잘안 팔리는 게 아닐까? 그나마 이제 기대작이라고 한다면 파묘가 있겠죠. 파묘. 일단 최민식 배우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장재현 감독 사바하 검은 사제들 이런 대한민국 그 오컬트 공포 영화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 또 흥행도 좀 잡았었던 그 작품들이죠. 사바하 검은 사제들 두편 저는 이제 다 봤죠. 예. 파묘.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파묘. 감독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또 마동석, 또 마동석, 또그 질리는 그 캐릭터. 애드립도 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동석님 워낙 애드립도 잘 치고 그래서 좀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긴 하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예. 딱 그 뭐냐 더락 무슨 존슨? 드웨인 존슨. 맞아 맞아. 드웨인 존슨 같이 우리나라 이제 K 드웨인 존슨이죠. 감히 예상컨대 잘 되기 힘들 거라고 봐. 사실상 나는 김무열 배우님이 좀 약간 믿거배라고 생각하거든. 난 김무열 배우님 믿거배야. 그리고 이 둘이 한번 저 악인전인가? 거기에도 나왔었잖아. 나는 범죄도시 3 영화관에서 안 보고 이제 그 OTT 올라온 거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도저히 천만인 게 믿기지가 않고 저게 왜 천만인지 모르겠고 너무 유치하고 대사들도 그렇고 난 정말 범죄도시 3
정말 솔직히 좀 관객들 수준이 좀 이해가 안 간다 막 그랬잖아. 근데 천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에 나오는 개봉 예정 베테랑 2 영화입니다. 베테랑 2. 예, 베테랑 2가 나오네요. 감독님이 누구죠? 감독님이 또 류승환 감독님이면은 그래도 좀 볼만할지도 몰라요. 감독 각본 다 하시네. 그 전에 나오던 이제 베테랑에 나오던 배우들 다 나오네요. 여기도 약간 그 프랜차이즈화 돼가는 거 아닌가 싶네. 베테랑 2 나오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범죄도시처럼 가는 거지. 베테랑 3, 베테랑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만 하잖아. 빌런만 계속 바뀌어준다면. 아 진짜 파묘 말고는 기대가 1도 안 되고. 예. 아는 맛. 한국 영화계는 진짜 어떻게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불과 몇 년 만에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굳이 영화관에 안 가는 거죠. 예. 굳이 영화관 안 가고 이제 1년에 천만 관객 드는 영화가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인 것 같아. 한두 작품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다 OTT행. 영화 얘기 우리가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실베겔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영화 관련해가지고 봤었거든요 자료를. 여기 나오네요. 예. 올해 돈 많이 들었지만 폭망한 한국 영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개봉 못하고 있던 창고 영화 대방출 시기였다. 얼추 100억 이상 들어간 상업 영화들 알아보자. 유령, 예, 대차게 망했죠. 설경구. 제작비가 137억, 손익분기점은 335만 들어야 되는데 최종 성적 66만. 아, 그리고 이제 너무 대놓고 그냥 추석 때 이제 특수를 노리려.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설 맞죠? 설. 설이네. 설 연휴 때 이렇게 좀 한몫 잡아보려고 교섭이란 영화가 나왔었죠. 예. 교섭. 옛날에 그 샘물교의 피랍 사건. 예. 그 누구였더라? 뭐 선교사 누구
김선일이었나? 김선일 선교사분이었나? 저 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저 뭐 참수 됐었던 그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가가지고 선교 활동한다가 한다고 하다가 이때 약간 좀 기독교인들에 대한 좀 혐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루하고 밋밋하며 부족한 볼거리로 실패. 그 다음 이제 드림 아이유 박서준 제작비 139억 손익분기점 218만 그간 센스있는 감독의 전작들과 박서준 아이유의 조합 실패. 뭐야 영화는? 귀공자 신세계 마녀 박훈정 감독 최종 성적 68만 배우 김선호 일단 주연 파워가 좀 약했어. 실패. 비공식 작전 요거 약간 모가디슈 같은 영화거든요. 모가디슈 보셨어요? 전 봤어요 이거 비공식 작전. 그리고 감독 전작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예, 네. 이성균 배우님 그 끝까지 간다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 그 터널 그리고 이제 주지훈 배우님 그 킹덤 만들었던 김성훈 감독 필모가 화려하죠. 근데 모가디슈가 더 개인적으로 재밌었다. 요거 이제 최종 저 성적 105만 손익분기점 500만 요거 좀 그래도 흥행시켜보려고 하정우 배우님이랑 주지훈 배우님이 막 성시경님 유튜브 출연도 하고 뭐 홍보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얼굴도 비추고 했던 걸로 아는데 결국 관객들이 너무 냉정하게 105만밖에 안 봐줬어요. 이때 좀 충격이 컸을 거야. 교섭이랑 약간 좀 그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비슷한 소재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행이 안 됐다. 이제 더문. 네. 이거는 손익분기점이 600만이 들어야 되는 영화였는데 설경구. 고경수, 김희애, 더문 진짜 대차게 말아먹었죠? 50일만이면 진짜 이거 50일만이면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거지. 차라리 제작비 280억으로 예능을 기획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었어도 나쁘지 않았을지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솔직히 산업 폐기물이야 이건. 너무 표현이 심한가요? 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산업 폐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산업 폐기물이 나와버린 거지. 50일만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실패 때문에인지 또 거기다가 또 감독님이 관객을 못 오가는 발언들이 또 있었어요. 왜 더문 감독 발언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존중하는 문화가 됐을 때 그땐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더 멋지게 우주영화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객이 SF가 거리감이 좀 있다 이것만 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 나온 멘트가 더 과감이었다. 과학기술을 존중 안 해서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까일 거를 열 번 까이는 것 같아. 일단은 더 문 자체가 이제 달 갔다 오는 영화인데 우리 이미 많이 봤잖아. 마션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영화는 실로 대단했던 영화였고, 근데 뭐 2023년인데 그거 하나 보고 와 K마션? 이거 못 참지.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안에 들어있었던 억지 심파도 있었고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예. 더문. 근데 좀 유치했어요. 예. 내용이 좀 유치하다. 다음이 이제 거미집 있었죠. 거미집. 요건 이제 제작비 96억 들였는데 최종 성적 31만. 손익분기점 200만인데. 밀정에서의 그 송강호, 김지훈 감독 제외로 뭔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었지만 안 좋게 터졌다. 요건 한번 보고 싶네. 예. 요거는 좀 보고 싶네. OTT 아직 안 떴나요? 다음 1947 보스톤. 하정우 배우님도 진짜 열일했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관 극장 개봉 못하고 창고에 있던 것들이 이제 막 쏟아졌던 게 이제 2023년 영화계였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좀 다양한 작품에 나온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의 그 찍었던 것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내놓는 거라서 열일했죠. 2020, 21, 22 이렇게 2023년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는데 천박사 테마 연구소. 천박사님을 아세요? 여러분 천박사님을 아세요? 추석 시즌에 극장가에서 엄청 밀어줬다. 홍박사가 이겨버렸다. 간만에 만나는 강동원의 신작이었지만 결국 실패. 다음은 또 뭐야? 소년들. 설경구 배우님 진짜 다작하셨다. 요게 이제 그 개구리 소년 이야기였나? 그건 아니야? 소년들 다른 이야기야? 정지영 감독님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 좋았는데. 블랙머니 그리고 부러진 화살 다 좋았는데 아무튼 이것도 대차게 망했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암울하네요. 한국 영화계가 2023년 최고 그 관객 많이 들었던 영화가 범죄도시 3라니.
서울의 봄은 또, 예, 서울의 봄도 있었죠. 예, 서울의 봄은 그에 비해 괜찮죠. 아이고 살에 걸렸어요. 노량은 지금 어때요? 노량? 노량 노량 지금 41만명 지금 23일 3일만에 41만명이라 아하 이거 안되겠는데요? 60만 이제 주말이니까 그지 일요일까지는 싹 보고 이제 그때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진짜 90년대?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속 이순신 이야기가 계속 이제 시대가 각 시대별로 나오잖아. 2010년대판 10년에 걸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순신? 이순신 애니도 나올 것 같아 잘하면은 그만큼 업적이 정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내놔도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업적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제가 좀 역적 같을까요? 저는 이제 이순신 이야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3부작이었으니까 이제 이까지 하고 이제 그만 연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감동 많이 받았죠. 예전에 뭐 김명민 배우님 예전에 그 이순신 나왔을 때 불멸의 이순신 때부터 나는 그 게임도 해봤어요. 이순신 게임도. 뭐 노량까지 이제 또 나오는데 예. 천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딱 이제 보고 나서 집계된 그 결과를 월요일 날 확인해 보면 300만 가까이 들었다. 한 250만 이상 들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진짜 200만 들었다. 180만 들었다. 180만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천만 가기 좀 빡셀 것 같고요. 180만 이상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잘 됐다. 그럼 250만 이상 드는 거고. 크리스마스 현재 호텔 예약 현황. 하루에 190만 원 주는 그랜드 디럭스 시티뷰. 여기 시그니엘 같은데? 시그니엘 맞네. 시그니엘 롯데 호텔 전객실 매진. 특별한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사람들이 미리 예약들 많이 해놨군요. 예.
100만 원이 넘네. 하루 보내는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 대한민국에 정말 커플이 많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이니까 서로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네요. 저기 솔직히 뭐 40대는 없을 거 아니야. 다 20, 30대겠지 뭐. 여기까지만 보는 게 딱 맞다. 3일 만에 했는데 엄청 넘기고 엄청 스킵하고 해서 딱 이까지 봤어요. 잘 봤습니다. 분자리 녹화 좀 끊어 주시면.